매주 금요일 날 윤석찬 경제평론가님과 함께 주요 이슈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지난주까지 2주 연속 전기차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렸죠. 인천 화재 사건 이후에 전기차 관련된 이 배터리 관련된 얘기들을 좀 깊이 있게 좀 나눠봤고, 오늘은 여기 연장선상입니다만 이 전기차를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자동차 업계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타이틀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폭스바겐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큰 변화가 생겼거든요. 그 이면을 분명히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폭스바겐이라는 회사가 왜 도대체 이렇게까지 됐는가? 독일의 자동차 기술력에 뭐가 문제가 생긴 건가? 이런 부분들 얘기를 오늘 자세히 들어보고, 여기서 우리가 어떤 점을 좀 교훈으로 삼을 수 있을지, 또 투자에는 어떤 또 팁들을 얻을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평론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폭스바겐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네네. 공장 폐쇄를 한다라는 거를 네네. 우리가, 그것도 독일 내에 있는, 폭스바겐이 네네네. 독일 회사인데 독일 네네. 내에 있는 공장을 폐쇄한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싶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자동차 패권을 쥐고 있던 독일에서는 사실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그러니까요.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뭐 87년 만에 처음으로 독일 내에 제조 공장 하나, 부품 공장 하나 폐쇄를 검토하고 있는 거고요. 또 94년 이후로 고용 안정 협약이라는 게 있었어요. 사실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네요. 예. 근데 이걸 갖다가 처음으로 이 비용 절감을 위해서 사실은 종료를 시켰고요. 그래서 인력 구조조정, 대대적인 인력 구조조정이 있을 예정이라는 걸 그러겠죠. 갖다가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노조는 벌써 반발하고 나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 2만 명 정도를 그러니까요.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는 사실 이게 그 전기차 그 전환 축소에 방점을 둬서 보도를 하는데, 사실은 원문을 읽어보면은 전동화에 대한 어떤 지연, 다시 말해서 전기차 전환에 전환 대한 작업. 어떤 그 뒤늦음, 이런 것들이 폭스바겐 내지는 독일 자동차 산업에 어떤 위기를 불렀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 거지만은, 사실은 뭐몇년 전부터, 사실은 작년 전부터 사실 독일 언론에는 대대적으로 이게 보도가 되고 있었어요. 독일 내에서는요? 독일 내에서, 독일 우리가 언론도. 우리한테서 그게 보도가 안 그렇죠. 됐을 뿐인 독일 거지? 자동차 산업의 위기, 예. 왜 독일 자동차 산업은 위기에 처해 있네, 이런 걸 갖다가 계속해서 분석 기사들을 갖다가 리포트를 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이번에 현실화가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중국 전기차 관련돼서 얘기를 하면서 중국에서 유럽에서 중국 전기차들이 잘 팔리고 있고, 뭐꼭 저가니 뭐 이런 걸다 차치하더라도 유럽의 전기차들은 뭐 그렇게까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단순히 폭스바겐만의 문제를 우리가 치부할 문제냐라는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독일 산업 그 전반의 문제라고 독일의 언론들은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왜 이런 위기가 발생을 했느냐? 사실은 아직은 지금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전기차 마진율이 꽤 높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시장을 침투하기 아직은, 위해서는. 예. 사실은 내연기관차 쪽에 어떤 마진 같은 것들은 이미 충분히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인 건데, 그러다 보니까 독일 이제 그 자동차 산업 그 독일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중국 시장에 진출을 굉장히 많이 해 있었고요. 네.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독일 시장에 22년까지는 점유율 1위를 기록했으니까, 판매량이 1위. 예. 판매량이. 근데 독일에서 사실은 내연기관차들이 점점 안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국에서 이제 그 전기차의 전환이 대적으로 전동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독일차 내연기관차 내연기관을 갖다가 위주로 한 독일차들이 점점 설 자리를 갖다가 잃어버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큰그 위기의 원인이 됐다고 보는 거고요. 네. 그중에서 이제 BMW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느 정도 전동화가 좀 진척이 돼 있다라고 얘기할 맞아요. 수가 있겠죠. 네네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 그 배터리를 쓴다거나, 네. 그래서 이제 북미 시장에서도 뭐 어느 정도 뭐 선전을 하고 이런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폭스바겐이라든지 벤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 전동화에 대해서 사실은 좀 준비가 좀덜 됐다, 이렇게 사실은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럼 전체적으로 독일 완성차들이 다 전동화, 즉 전기차 전환 작업은 굉장히 좀 그렇게 좀 늦었죠. 늦었다 네, 이렇게 왜 봐야 되는 그러냐면 이게 거군요. 첫 번째 이유는 자기신들이 그 몇십 년 동안 자동차 패권을 쥐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내연기관차에 대한 미련을 사실은 못 버린 거고, 특히 이제 중국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중국 시장에 대한 어떤 미련 두 가지를 갖다가 버리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중국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전기차 불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독일산 내연기관차들이 설 자리를 점점 밀어가고 있는 게 현실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런 전기차 전환이 이제 대폭적으로 되기 시작하면서
유럽으로 오히려 중국차들이 유럽의 그 중국의 전기차가 유럽으로 진출하는 현상들. 그러니까 유럽 내에 어떻게 보게 되면 자기들 안방이라는 것도 중국산 어떤 네. 전기차의 시장을 갖다가 점점점 잃어가는 현실들. 잃어가는 이런 어떤 현실들이 사실은 그 독일 자동차 산업에 어떤 위기를 불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독일의 이 특히 엔지니어링 쪽의 기술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무기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이미 오랫동안 알고 있고 그냥 아, 그렇죠. 독일은 기계 뭐 이런 약간의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일종의 그런 말씀들을 들어보면 저는 드는 생각이 독일이 내연기관차에서는 뭐 글로벌 넘버 원이라는 지위를 너무 오랫동안 유지되고 그렇죠. 있다 보니 네. 일종의 약간 오만함, 교만함 뭐 그런 부분들이 작동을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좀 뜨네요. 그렇죠. 그렇죠. 뭐 22년도까지만 해도 그 중국 시장에서 그 수입차 점유율이 56%인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네. 한 두 번 가봤습니다. 네. 확실히 폭스바겐 차가 많아요. 아, 폭스바겐이 22년까지 1등을 했으니까. 네. 근데 23년에 BYD한테 그걸 뺏기기 시작합니다. 작년에. 네, 그다음에 올 7월까지 외국산 그 점유율을 보게 되면 수입차 점유율을 보면 33%로 대충 확 줄었어요. 아, 이제 3분의 1 토막 났네요. 그렇죠. 3분의 1 토막 난 거죠.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거대한데 그 시장에 굉장히 집중하던 것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좀 역풍을 맞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폭스바겐만 그런 게 아니겠네요. 그러면. 아, 당연히 그렇죠. 거기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 사실은 미국의 GM도 거기서 굉장히 그쵸. 많이 팔았죠. 도요타도 거기서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맞습니다.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미리 좀 빠져나온 측면이 있죠. 점유율이 대폭 하락하면서 사실은 그게 현재 상황에서 보면 신의 한 수가 되고 있다. 잘 된 거네요. 네, 네. 오히려 잘 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거기 지금 타격을 제일 많이 보고 있는 게 폭스바겐, 그다음에 GM, 도요타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죠. 예, 예. 독일이 그러면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게 독일이 뭐 이제 오만함 뭐 이를테면은 이제 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잠깐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독일이 왜 이렇게 놓쳤을까요? 전동화 작업을 그냥 내연기관차에 그 워낙 잘 나가는 거에 대해 그냥 취해서 그랬다라고 보기에는 좀 약간 납득이 좀 그게 이제 첫 번째 사실은 이유인 거고요. 네. 내연기관차의 어떤 패권들을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은 이 전동화에 대한 준비 자체들이 굉장히 미진했다. 그게 국가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네. 기업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슐렌브렘제라고 해가지고 국가부채 그 자동 제어 장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 재정 적자가 GDP의 3%를 못 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유럽이 그게 좀 있죠. 예, 예, 예. 특히 독일이 그게 강하죠. 예, 예, 예. 바이마르 공화국의 하이퍼 인플레이션 기업 때문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뭐냐면은 코로나19 대응에 쓰고 남은 돈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게 뭐 한 수십조, 수백조 정도가 됐던 돈이 남은 돈이 있었어요. 돈이 예산이. 있었는데도. 그런데 예. 그걸 갖다가 기후변환 자금으로 전환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독일 정부가. 그런데 네.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제동을 건 거예요. 못한다. 왜요? 안 된다는 거죠. 그 재정 적자 3%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그게 그 아까 말했던 그 슐렌브렘제 그 국가부채 자동 제어 장치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일치 판결이 난 겁니다. 아. 그러는 바람에 사실은 이 그 신재생 미래 에너지 분야라든지 아니면 배터리 인력들, 배터리 산업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그 준비 자체를 갖다가 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차 보조금도 확 줄였죠. 근데 독일은 네. 그 말씀 들으니까 저는 의아스러운 게 독일은 일단 연정 자체가 네네. 환경 쪽에 연정이 항상 있었고요. 그 녹색당이 있었고 네네네. 또 하나가 유럽이 전 세계에서 가장 이 신재생 에너지나 친환경 쪽으로 가장 앞서가고 있는 지역인데도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제동 장치에 크게 발목을 잡았던 거고요. 사실은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막대한 보조금을 갖다 쏟아 부어야 되는 건데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는 이게 있죠. 그 전기차 전환을 하면 할수록 자신들이 일단 한 발 늦었지 않습니까? 전기차 네. 전환에 대해서.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는 중국에 대해서 한 발 늦은 거고 한국에 비해서도 한 발 늦었다라고 보통 평가들을 많이 해요. 네.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은. 그다음에 배터리 같은 경우도 그 수직 개발을 갖다가 시키지를 못했습니다. 아. 독일 내에도 물론 그렇고 유럽 전체적으로도 사실 그 양산에 성공한 변변한 배터리 업체들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 노스볼트라는 회사 있지 않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스웨덴의 노스볼트라는 회사가 있죠. 근데 네. 최종적으로는 삼성의 SDI가 노스볼트랑 원래 계획했던 물량을 아니 그 BMW가 계획했던 물량을 삼성 SDI 거로 돌렸죠. 아. 또 폭스바겐도 지금 계약을 갖다가 노스볼트와의 기존 계약을 갖다가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배터리를 만든다는 자체가 그렇게
그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여러 차례. R&D 단에서의 성공하고 이걸 양산 과정에서의 이거 성공하고는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그 특히 그 미드니켈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CATL 같은 경우도 미드니켈 삼원계의 미드니켈 가령 뭐 5들 NCM 5들 3이라든가 6들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만들고 있지만 팔 하나하나 구반망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수율 자체가 나오질 않는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리튬의 함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렇죠. 제대로 기술적으로 그거를 그러니까 구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노스볼트의 어떤 R&D의 어떤 기술력은 어느 정도 있다고 해도 이 양산 과정이라는 건 수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 같은 경우도 수십 년에 걸쳐서 이걸 잡은 거잖아요. 수율을. 이걸 갖다가 하루아침에 따라올 수 없다. 이게 사실은 대체적인 평인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두 가지들 문제들 때문에 그 수직 개월화 자체가 완전히 실패를 해버린 거고요. 그렇다 하다 보니까 그 전동화에 대한 어떤 기반 자체가 거의 없다. 그러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평론가님이 늘 말씀하시지만 전기차 한 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40%가 배터리인데 네네. 배터리와 관련돼서 그래서 유럽이 무슨 배터리 관련 소재가 뭐 일단 광물이 나는데도 별로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광물도 안 나고 네. 그다음에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도 노스볼트에 있지만 기술력이 아직은 시원치 않고 네. 그때 소재 뭐 회사들이 딱히 있는 것도 네네네. 아니고 그 전기차 관련해서 중국이라든가 한국이 이렇게 준비한 거에 비하면 너무 기반이 그렇죠? 없네요. 기반이 없는 거죠. 지금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어떤 100년 이상의 공급망을 갖다 완비했잖아요. 네. 유럽에 수많은 좋은 부품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시라든지 뭐 네. 엄청난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네. 이게 전기차로 전환이 가속화되기 시작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 전기차에 필요한 어떤 공급망 자체를 갖다가 완비할 필요가 있었는데 사실 배터리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출사표를 던졌죠. 유럽에서 영국에 네. 영국에 있는 것들도 그렇고 뭐 네덜란드 이런 회사들이 그 출사표를 많이 던졌지만 지금 양산을 성공했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거든요. 다 실패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게 결국 이 내연기관차에 대한 그 아까 말씀하셨는데 패권을 워낙 오랫동안 강력하게 쥐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기득권화가 돼서 그렇죠. 이거를 어쨌든 최대한 늦게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그렇죠. 이게 전동화로 전환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늦어진 그렇죠. 유럽 그게, 전체가 네, 유럽 전체가 거기에 이제 완전히 발목이 잡혀버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네네. 지금 이제 유럽도 미국이 뭐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만 유럽도 이제 관세를 이제 올렸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 전기차에 대한 네. 부분들. 그러면은 이렇게 된다면은 내부적으로 전기차의 관세를 높여서 뭐 중국산 전기차의 가격을 올라가게 만든다라고 쳐도 자체 내에서 유럽에서 전기차 생산 능력이 별로 좋지 않다 보면 네네. 뭐 관세 인상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네요. 그렇지는 않다라고 저는 보고요. 관세를 갖다 인상한 것들이 바로 얼마 전에 했으니까 그 전에 이제 중국산 전기차들 같은 건 밀어내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유럽에 수출되는 중국산 전기차에서 중국 브랜드, 순수 중국 브랜드, 가령 뭐 폴스타라든지 BYD, 볼보라든지 뭐, 예, 예. 뭐 BMW라든지 폭스바겐 빼고, 그 테슬라도 빼고, 그거는 한 18%밖에 안 된다라고 그래요. 중국에서 그 수출되는 거에. 그러니까 아직도 사실은 그 서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유럽 같은 경우 선진국이잖아요. 중국산 어떤 그 전기차가 가격은 싸지만 예. 그거에 대한 어떤 제품에 대한 어떤 의구심 같은 것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게 이제 시장을 장악하는 거는 뭐 가령 뭐 기존에 이제 동구권 서구에서도 이제 동유럽이라든지 뭐 이런 국가들에는 어느 정도 차용을 하겠죠. 네. 그렇지만 그게 이제 관세가 부과가 이제 결정이 됐고 최대한 뭐 37. 몇 퍼센트까지 확정이 예. 되지 않았습니까? 점진적으로 이제 중국산 점유율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순수 중국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그런 걸 자기들도 충분히 예상을 할 텐데 네네네. 자기들 나름대로 결국 지금 미국은 아예 못 들어가는 거니까 미국은 아예 못 들어가는 그러면 거죠. 결국 유럽 가장 큰 그다음 가장 큰 시장은 유럽 시장에서 나름 전기차로 승부를 내려면 네네. 유럽 어쨌든 들어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뭔가 대응을 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뭐 대응은 여러 가지를 하겠죠. 그렇지만은 그 자동차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물론 이제 중국은 거기에 일단 성공을 했습니다. 전기차 전환에 일단 성공을 한 거죠. 네. 사실 중국이 전기차 전환에 이렇게 애를 쓴 거는 자신들이 암만 노력을 해도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내연기관차에서는 선진국을 추월할 수 그렇죠. 없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중국 같은 경우는 그건 신의 한 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패러다임 시프트를 한 거예요. 전기차에 모든 걸 쏟아 부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거기에는 뭐 각 제조사의 전동화 의지도 있지만 정부가 거기다 엄청난 보조금을 갖다가 지금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싼 가격을 무기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건데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사실은 기존에 이제 자동차 강국들이잖아요, 다. 네.
독일뿐만이 아니라 이탈리아에서도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 거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있는 거고 프랑스도 다 자국 나름대로의 제조 어떤 그 기업들을 다 갖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게 중국산 전기차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일시에 초토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뭐 머스크가 할 얘기할 정도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네. 유럽 내부에서 어떻게든지 중국산을 갖다 막으려고 가진 노력을 하겠죠. 그것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이게 네네. 우리한테 어떤 교훈을 줄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지금 말씀을 좀 들어보면. 이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중국 네네. 전기차들의 어떤 그런 밀어내 수출 이런 부분들 약간 덤핑 수출 같은 거는 좀 막아야 될 필요도 있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중국 유럽이 전기 전동화에 늦었다고 그래서 아예 안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보면 르노가 우리 저 LG 엔솔의 그 NFP 배터리를 받기로 했고 그다음에 SDI도 뭐 최근에 그 럭셔리 회사들 슈퍼카들한테 네네. 전고체 배터리 네네. 샘플을 보냈다는 얘기도 네네. 나오고 있고 등등 네네. 이런 거 보면은 뭔가 우리 쪽이랑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는데 제가 너무 아니, 약간 국뽕스럽게 해석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렇지는 않죠. 사실은 그 유럽의 전기차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대안이 사실은 없습니다. 중국 말고는 예, 중국 말고는 사실은 우리나라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국 말고 배터리를 만드는 나라들 우리밖에 없죠. 우리밖에 없죠. 예, 예. 우리 배터리를 달아야 미국 수출도 하고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국 수출하려면 보조금을 받으려면은 우리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 그래서 이제 그게 상황적 독점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예. 사실 삼원계 배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수하잖아요. 네. 자동차는 점점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자율주행,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에너지 밀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에너지 소모가 많아질 그렇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점점 에너지 소모가 많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고밀도의 삼원계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중에서 하이니켈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의 이제 그 럭셔리 브랜드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게 되면 좀 고급의 자동차들 같은 경우가 삼원계 배터리를 찾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유럽 그 제조 기존에 이제 그 전기차 전환이 미진했던 나라들 같은 경우에 전기차 전환을 할 때는 그 선택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래도 뭔가 이제 중국의 대안으로만 하기에는 걔네들의 그 눈높이가 높기 때문에 네네. 우리 그 한국 배터리가 갖고 있는 뭔가 걔네들이 봤을 때 아 이건 한국 배터리가 참 괜찮다라고 보는 뭔가 기술적인 어떤 그런 어떤 강점 뭐 이런 것들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EGMP 시스템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차가 만든 전기차, 그 전기차 전용 플랫폼 말씀하신 거죠. 전기차 전용 플랫폼. 예. 그 플랫폼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평가를 갖다가 여러 군데서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라 그 외국의 그 유명한 그 엔지니어링들이 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EGMP 시스템이라는 게 네. 저희가 같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라고 이해하면 아주 쉽습니까? 그러니까 전기차에 맞는 전기차 플랫폼이 따로 있는 거죠. 아, 기존의 네. 그 내연기관 같은 다른... 경우에는 엔진과 미션을 통해서 제어를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지금의 전기차로 전환하면서 이제 그게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말로 해서 배터리를 통해서 전기 모터를 통해서 차를 갖다가 제어를 합니다. 자, 전자적으로, 전기적으로 제어를 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내연기관차에서는 독일차들의 어떤 품질이 굉장히 우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뭐 순간 가속력이라든지 네. 선의 능력이라든지 주행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EGMP 시스템이 그걸 갖다가 커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기존의 기계적으로 제어했던 걸 갖다가 전기적으로 제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굉장히 쉬운 거고요. 그 안에는 이제 포함되는 것처럼 저기 보는 것처럼 그 우리가 배터리의 화재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뭐 그게 최대 화두죠. 근데 이것만큼 우수한 시스템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EGMP 시스템이라는 게 전기차 화재까지 다 커버를 그렇죠, 한다. 그렇죠. 다 커버를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그 앞에서 봤듯이 옆에는 기가 스틸로 만들어져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덮개 자체는 그 폴리아미드를 써 가지고 유리섬유를 써 가지고 난연 소재로 만들어져 있고 아, 불이 나도 화재를 불이 나도 최소화할 수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그 불이 났던 EV6가 네. 그 모듈 하나만 불타고 가지고 전체가 불탄 게 아니라 거기서 끝나버린 게 바로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EGMP 시스템의 두 번째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은 네. 그 충돌 안전 대책이라고 그러죠. 이게 충돌이 돼가지고 이게 만약에 강성이 무너져가지고 밀고 들어오면 불날 거 아니겠습니까? 불도 나고 또 사람도 많이 다칠 수 있는 거. 근데 이걸 갖다가 진짜 잘해놨다는 거예요. 이 시스템 자체를 갖다가 폭스바겐이 차세대 전기차에서 그 우리 걸 사가가지고 폭스바겐이 장착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현대 모비스가 만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BSA 시스템을 갖다가 폭스바겐 같은 건 차세대 전기차에서 이걸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존의 폭스바겐의 전기차 플랫폼이 MEB라는 게 있었어요. MEB라는 게. 그런데 예. 이게 그 엔지니어링 어떤 전문가들의 얘기를 따르면은 EGMP 시스템보다 다 최소한 한 2년은 뒤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BMW가 올해 전기차 플랫폼을 갖다가 발표를 했어. 노이어 클라스라고. 벤츠는 그 변변한 그 전기차 전용 플랫폼 자체도 아직 발표된 게 없죠. 야, 그러면 참 우리랑 중국이 참 굉장히 전기차에서 앞서가는 게 맞군요. 그렇죠.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잘 모르겠는데 보통 GM 같은 경우도 그 얼티엄이라고 그래가지고 전기차 플랫폼을 새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보다도 사실은 그 뭐 제가 국뽕에 취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EGMP 시스템의 우수성은 기존의 그 다른 그 완성차 기업들보다 한 2년을 앞서갔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예예. 그러면 이제 저희가 중국의 기술력 상황, 그다음에 네네. 중국이 왜 이렇게 유럽에서 유럽뿐만 아니죠. 사실은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지금 제일 많이 팔고 있는 나라니까 그런 어떤 강점에 대한 그 근거가 뭔지 얘기도 좀 들어봤고 또 현대기아차가 갖고 있는 어떤 기술적 경쟁력, 그다음에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 유럽 입장에서 왜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라든가 이 시스템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얘기까지 쭉 들어봤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중국이 갖고 있는 이런 강점, 특히 이제 그 가격적인 측면에서의 강점은 사실 우리가 쉽게 그렇게 따라잡기는 만만치 않은 그런 경쟁력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갖고 있는 강점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이 폭스바겐 사태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내연기관차의 그 제국이라고 불렀던 이 폭스바겐을 중심으로 한 이 독일 완성차 업체들의 이런 어떤 붕괴되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현대차나 기아 또는 국내 이 자동차 업계가 뭔가 좀 배울 수 있는 교훈이라고 그럴까요? 이게 굉장히 우리 투자자분들한테도 투자하시는데 되게 좋은 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미래는 어차피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다 그렇게 알고 있죠.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후변화라는 어떤 명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자동차 산업이라는 거는 미래 산업의 총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 인공지능,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전기차 산업을 머뭇거리거나 그러면 이게 바로 독일 같은 사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네. 지금 비록 캐짐이고 수익률이 좀 적게 난다고 하더라도 그게 지금 현대 기아차가 대중적 전기차 엔트리급들을 막 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국내에서 EV3라든지 뭐 캐스퍼 일렉트릭 그렇죠, 풀고 있지만 그렇죠. 네. 그게 유럽으로 들어가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캐짐이다 아니면은 뭐 수요 둔화다 아니면 수익률 때문에 전기차 산업을 늦추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가 기존에 지금 그 유럽 자동차 회사들이 앞서 있었던 그 어떤 전기차 시대에서 조금 앞서 나갔던 부분들을 갖다가 금방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다. 지금은 오히려 거기에 더 집중을 해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미국이나 유럽에 의해서 상황적 독점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배터리가 됐든지 아니면 전기차가 됐든지 간에 미국이 중국산을 막고 있는 거고 유럽도 관세 정책을 통해서 중국산을 막고 있는 거니까 그 관세에게 효과가 클 수 그렇죠. 있겠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따라서 이 시장을 갖다가 언제까지 캐짐이 지속될 수지는 뭐 저는 단기간에 끝날 거라고 보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한층 더 가열차게 사실은 이쪽 시장에 어떤 지금 어떤 우수성이라든지 이걸 갖다가 위기를 지켜나갈 수 있는 전략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집중을 해나가야 된다. 그것만이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이미 폭스바겐 따돌렸잖아요. 도요타도 따돌렸어요. 전기차 분야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폭스바겐하고 도요타를 어떻게 이길까라는 걸 갖다가 내연기관차에서는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기기 힘들 거라고 보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이게 전기차로 전환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들이 마련이 된 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한테 굉장히 큰 기회죠. 이게 엄청난 기회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사실은 국가도 마찬가지고 기업들도 총력을 좀 기울여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투자자분들에게 팁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사실은 우리 기업들이 반도체 관련,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이 기회를 잘 노려야 되겠다라는 오히려 이제 기업들이 더 귀담아 들어야 될 팁들이 된 게 하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도 윤석천 평론가와 함께 전기차 관련된 얘기를 좀 더 깊게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